현대차, 상용차 부문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사진 등호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상용차 부분 온라인 컨퍼런스 HTDF 2021을 20일 개최했다. HTDF 2021은 전세계 상용 네트워크의 모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판매 확대 방안, 미래 비전 및 방향성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는 HTDF 2021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판매 서비스 추진 전략, 마케팅 트렌드 사례, 상품 정보, 고객 서비스 노하우 및 세일즈 툴 등 관련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 글로벌 판매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 공간을 활용해 각각의 콘텐츠를 생생히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영상 자료 등을 통해 전 세계 현대차 상용차 파트너들을 버추얼 서울로 초대하는 콘셉트로 연출해 재미를 더했다. 이 밖에도 현대차는 글로벌 상용차 판매 서비스 인력들이 서로의 경험 및 사례, 유익한 팁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현해 지역 간 소통의 폭을 넓혔다. 현대차는 행사 종료 후에도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HTDF 2021에서 공유된 각종 콘텐츠들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용차 파트너들 간의 네트워크를 재정비해 향후 보다 정교하고 개선된 고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샤영 119@탱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탱경.